안녕하세요, 유진 여러분. 소장 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또 새로 산 그릇입니다. 예히! 개미지옥이야. 음식이 정말 돋보여요. 완전 반했고,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저희가 그릇 보여드렸었고, 새로 산 그릇 보여드렸었고, 오늘은 또 새로 산 그릇이에요. 살다 보면 선물 받는 그릇이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눈에 확 띄면 야곱야곱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닌데 하나씩 모으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진짜 그릇 이제는 더 이상 안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컬러가 생겼어요. 제가 절대 컬러 안 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무늬 있는 것도 싫어하고 화이트 아닌 것도 싫어했잖아요. 왜냐면 세트를 사야 되고 또 방해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게 바로 얘예요.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릇에 크크크를 쓸 수가 있어. 먹는 내내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일무 갤러리에서 이 작가님하고 팝업을 한다고 딱 뜨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못 사고 있다가 다른 데서 팝업할 때 요 크크크를 제가 장만을 했어요. 처음에는 여기다 밥 덜어 먹지 말고 뭐 딴 거 액세서리 갖다 놓을까 했는데 먹는 내내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이거 우울할 때 너무 좋겠다 싶어서 크크크 이거는 작품처럼 그냥 플랫한 판으로 해가지고 액체처럼 걸어놓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그릇으로 쓰고 싶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이즈 미스. 이거보다 안 큰 줄 알았지. 소주야? 근데 저 워낙 조그만 거 이런 고블리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양념장이라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래서 리턴할려다가 아니다. 언젠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물도 너무 한꺼번에 먹으면 살에 걸리고 이렇게 낙은 애들한테 나뭇잎 띄워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세팅을 1인용으로 하면 너무 기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을 알면서 제가 이렇게 SNS에 팔로우를 하니까 개미지옥이야. 작품 문의는 DM으로 하세요. 제가 DM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 그릇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요런 격자무늬 진짜 좋아하잖아요. 오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손으로 그은 것 같은. 팝업을 할 때 아니고는 작가님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준 것 중에 다행히 얘가 있어서 얘가 있는데 작가님이 이거는 계산을 안 해서 저 이것도 살 거예요 했더니 아 얘도 삽니까? 그래서 해덮밥 먹을 때도 나 마지막에 참기름 뿌려야 될 때 여기다가 세팅하기도 너무 좋고 해서 얘도 같이 사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게 이거예요. 얘는 앞접시로 제가 샀는데 옷차림 할 때도 그렇고 상차림 할 때도 이렇게 유머 있는 게 진짜 좋은데 얼굴이 또 이렇게 가운데도 있고 옆에도 있고 너무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 앞접시 먹을 때도 얘 얼굴에 묻히는 거 싫어서 여기다가만 먹어요. 납작하지 않고 약간 떡 올려도 될 정도로 상처럼 생겨서 진짜 많이 꺼내 쓰고 있어요. 여기 I have no idea가 작가님이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약간 올라가 있는 상 같은 거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래서 이 그릇을 살 수 있나요? 했더니 그거는 지금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메이드 인 코리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얘 자체도 색감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때 놀면 뭐하니 때 제가 쿠키 담아 먹었던 거 보셨을 거예요. 떡 담아 두기에도 혼자서 간식 먹기에도 후루룩 씻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서 가득 차지 않게 여기만 딱 담아서 상차림을 합니다. 글귀들이 다 남다르더라고. 욕 써놓은 도자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은 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라서 완전 반했고 아구가 맞지 않아서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데도 제발 팔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서 사게 된 저희 남편이
매일 저한테 저도 모르는 뭔가를 되게 많이 챙겨줘요. 비타민도 넣는다 그러고 뭐도 넣는다 그러고 하여튼 뭐 그때그때 계절별로 뭘 챙겨주는데 맨날 그거를 자기 소주잔에다가 담아주고 간장종지에 담아주고 하니까 안 예뻐. 난 그걸 좀 어딘가 예쁜 데다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약도 있고 향도 있더라고요. 향은 돌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아로마유 뿌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약이 더 필요해서 딱 담아놓으면 약 먹을 때도 너무 기분 좋게 먹는 느낌이죠. 약, 약 이러면서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 진짜 자주 나오는 지영이, 윤지영 아나운서. 윤지영 기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신우이께서 제가 그릇 좋아하는 걸 알았는지 시애틀에 오시면서 이걸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며 저에게 선물을 한 유리컵이에요. 시애틀에서 되게 유명한 유리 공예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써 있는데 필기체라 못 읽겠어.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요. 잘못 띡 해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거의 화이트 세팅을 하기 때문에 컵을 딱딱딱 넣으니까 여름에 완전 청량감 있고 좋더라고요. 날이 더워지는 그때 완전 청량한 차림을 할 때 진짜 잘 쓸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제가 가지면서 아 여기에 맞는 커트러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분더샵 밑에 지하에 제가 전시를 보러 갔다가 컵업으로 커트러리가 들어있는데 어머 이 컬러가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거예요. 이 브랜드가 딴 것들은 되게 그냥 다 묵직하니 색감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정말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칼을 들고서 지금 쉐입 자체가 제가 진짜 좋았던 게 숟가락 진짜 커. 실현당한 여자들이 아이스크림 퍼먹는 숟가락이잖아요. 색감이 진짜 예뻐서 아 여러 명 걸 할까 하다가 여러 명 거 굳이 조부 것만 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올 때는 못 먹는다. 그래서 크크크 할 때 제가 그냥 여기다가 밥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밥 비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잘 쓰는. 제가 상차림 할 때 대나무 가지 있잖아요. 그 꼬지가 나무로 돼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저기 안 나오면 어떡하나 파는데도 까먹었는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어머 얘가 쇠가 나왔어. 그래서 얘도 너무 예쁘게 잘 쓰겠더라고요. 풀스게타 만들 때도 그렇고 카나페 만들 때도 그렇고 진짜 잘 쓰고 있어서 대나무보다는 더 무겁고 관리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얘도 진짜 잘 쓰겠다 싶은데 얘는 주머니에 담겨서 와. 씻어 그냥 말려서 바로 넣어놔도 색변함이나 그런 게 거의 없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 파트 끝! 백자다이닝이라는 전시에 초대가 돼서 갔었어요. 음식과 그 그릇에 맞는 것들을 다 페어링을 해서 하는 전시를 초대를 받아서 그때 전시했던 송민호 작가님 그리고 거기 있는 커틀러리는 작가님의 부인께서 금속 공예 작가신가 봐요. 그래서 커틀러리를 같이 콜라보해서 되게 신선한 전시였었어요. 체험하는 전시였으니까 그리고 맛있는 전시라서 진짜 기억에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릇을 훨씬 더 오래 보게 되더라고요. 코스별로 거기에 맞는 도자기들을 꺼내는데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상차림이 진짜 예뻤거든요. 전체 상차림에서 전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달항아리였어요. 보통 센터피스를 한식에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꽃꽂아 두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하얀 작약 같은 걸 꽂아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해가지고 제가 세 개를 샀어요. 꽃다발 이만큼 사가지고 있는데 어떤 건 시들고 어떤 거는 좀 멀쩡한 거 있잖아요. 멀쩡한 것도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또 2차 재활용을 하는 용으로도 진짜 잘 쓰고 있고 작가님은 시그니처가 이래요. 점이 세 개가 있죠. 이게 본인의 느낌이래요. 이게 어디에 찍히는지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진짜. 가장 요즘에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진짜 선 예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보세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얘는 진짜 깨끗해서 음식이 정말 돋보여요.
비빔국수, 비빔밥 진짜 뭐 다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많이 꺼내서 쓰는 것 중에 하나. 얘는 조금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자주 꺼내진 않지만 꺼내면 너무 특이한 이게 메인 요리가 여기 나왔었는데 여기를 다 이끼로 채우셨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채소 같은 걸 놓고 여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그릇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일리 식기까지는 아니지만 특별한 음식을 했을 때 그 음식을 더 특별하게 평범한 음식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릇이에요.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 아, 계속 고민하고 있어. 뭐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양장피?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 타입인가요? 그 왕실의 느낌. SNS에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티팟 저희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거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이 모든 걸 스푼 모티브랑 포크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수저를 이렇게 우그러뜨린 거. 손잡이가 골드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그 쿤케라믹도 그래서 그걸 디저트 먹을 때 되게 많이 쓰고 하는데 여기다 그렇게 마카롱 담아도 되고 인절미 담아도 되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하나 또 주문을 해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사이공 갔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긴 데다가 카카오 닙스 같은 거 뿌리고 초콜릿 두 개 얹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세팅을 해도 굉장히 이쁘겠다. 그리고 얘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이공에서 사왔던 약간 세팅용 이제 소스 하나 담아도 되고 얘는 샐러드 이렇게 주거나 서빙용으로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트무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도트무늬 손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 겨울 데이트 저희 엄마랑 갔을 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담겨져 나왔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주문을 해서 지금 진짜 잘 쓰고 있는 가격대도 괜찮았어요. 단 있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단 있는 걸 다 하면 질기잖아. 단 차이가 조금 있으면 상차림이 훨씬 더 예뻐지거든요. 모든 건 다 플랫하게 먹는데 한두 개씩은 올라와 있는 게 재밌더라.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요 긴 접시를 제가 너무 사고 싶었었어요. 타원형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거 세 개 사이즈를 해놓으니까 길게 길게 쓸 때 다 너무 좋더라고요. 컵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디저트 하나 해가지고 딱 오후에 차 먹을 때도 이건 특히나 뭐가 좋냐면 제가 긴 접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식 할 때 저는 나물을 세 개 정도 할 때가 있거든요. 저 혼자 먹을 때는 여기다가 다 담아요. 세 개를 아스파라거스 굽고 베이컨하고 뭐 이런 거 아침상 차릴 때도 여기다 딱 해놓으면 사이즈도 진짜 잘 맞아요. 소스 같은 거 종지를 여기다가 다 같이 모아놓는다든지 그렇게 세팅을 해도 잘 쓰더라고요. 제일 큰 사이즈가 비비고 고등어 한 마리 사면은 여기다 다 들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쓰임이 진짜 많아서 잘 쓰고 있는. 꽃을 여기다가 두는 것도 진짜 좋아하지만 과일들 사는 거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물처럼 된 거 그런 것들도 사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얘는 선물 받았어요. 힘 좋은 사람이 부끄러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가 의외로 이거 하나만 놔도 너무 그냥 오브제가 되고 가을 되면 대본 같은 거 익혀서 먹을 때 여기다 놔두면 그게 꽃보다 더 예뻐요. 과일을 한 두세 개만 놔도 비춰서 여러 개가 돼. 이런 거는 하나 놔두고 있으면 의외로 잘 써요. 이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냥 산 게 아니죠. 그때 그 시점에 다 이유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귀찮지 않냐고 상을 그렇게 매번 차려 먹으면 근데 뚜껑 열고 서서 먹을 때도 있고요. 혼자 먹을 때 크크크크 하면서 예쁘게 먹을 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려 먹는 게 한참 이쁘게 차려 먹을 나이인가 봐요. 귀가 있잖아. 설거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그릇을 좀 많이 꺼내는 편이긴 한가 봐요.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모아서 또 새로 산 그릇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 이렇게 하면 옛날에 그 거울 외에 이만해 보이는 거울, 이렇게 보이는 거울 같은 딱 그 느낌이 다 얼굴에 다 비쳐요. 굉장히 재밌어. 귀걸이랄까.